예, 안녕하십니까. 예, 황규철 작가입니다. 오늘은 그 해병대의 향수가 느껴지는 음식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는 해병대 하면 생각나는 게그 과메기가 생각납니다. 과메기. 그 1사단이 포항에 있죠. 해병 1사단은 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 동해안과 가깝고 이제 구룡포를 비롯한 그쪽에 근처에 근데 해안이 많습니다. 그 구룡포는 그 상당히 예전부터 그 어업이 많이 발달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수확량이 참 많습니다. 그 생선 그 이렇게 수확량이 참 많고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해병대에서는 가끔 이제 과메기를 많이 먹습니다. 특히 1사단에서는 과메기를 많이 먹고요. 과메기가 뭔지 모르는 분들 통해서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청어나 꽁치를 차게 말린 것입니다. 그래서 청어 같은 경우는 지금 어획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꽁치를 가지고서 차게 말린 것을 과메기라고 합니다. 저도 전방에 근무했을 때 저는 이제 2사단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사실 포항에서 이렇게 먹는 음식을 그렇게 먹어보지는 못했어요. 그 전방에서 근무했을 때그 전우애가 느껴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포항에서 가끔 과메기를 보내옵니다. 예, 뭐 정이죠. 그 가격이 얼마 안 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보내와요. 이제 손질도 안 하고 안된 거를 이제 보냅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뭐 이렇게 회식한다고 이렇게 모이면은 다 모아가지고 제가 직접 과메기 손질도 해봤어요. 이제 일단 머리 따고 이제 껍질 돼 있잖아요. 피부. 그거를 이제 손을 싹 씻고서 그거를 이제 다 발라냅니다. 발라내고서 이렇게 자르면요.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자르면 이제 뼈를 이렇게 발라내고서 이렇게 토막토막 이렇게 손가락 토막토막 이렇게 그 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서 술안주하고 이제 뭐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뭐 소스 그렇게 찍어서 먹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연대장님 모시고서 그렇게 회식을 몇번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해병대 하면 생각나는 음식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과메기가 생각나가지고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었고요. 아마 해병대 장교 부사관으로 가시는 분이라면은 과메기를 먹어볼 기회가 종종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과메기를 안주 삼아서 뭐술한 잔씩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고 저도 저녁 하고서 가끔 과메기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해병대 생각도 나고 이제 그럴 때 음식, 과메기, 그때 추억이 좀 생각나서 이 영상을 만들었고 가끔 이제 포항 쪽이나 잘 내려가기 힘든데 여행 가고 그러면은 해병대 그 1사단 그쪽 근처 지나가고 그러면은 군 생활도 사실 많이 나고 이제 구룡포, 이제 오어사 이제 그런 해병대 근처 그 지역 이렇게 예전에 훈련받던 데그 가면은 해병대 생각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해병대 향수가 느껴지는 음식.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그 해병대 나중에 가면은 예비 이제 해병대 장교 부사관 분들 가면은 과메기 먹을 일이 종종 있을 겁니다. 예. 오늘은 그냥 해병대 향수가 느껴지는 음식 해가지고 제가 과메기가 생각나가지고 그 영상으로 잠깐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하시는 일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